59 설명 먼저 좀 하겠습니다. 행사요법 문제풀이 전에 59 부사적법. 오케이. 자, 포커스 59. 투부정서의 부사적법이랍니다. 투부정서가 뭔데? 뭐? 네? 네? 어? 잠깐만, 필기 해놨습니다. 잠자고 밥 먹고 이런 건 본능적으로 해도 되는데요. 공부할 때는 좀 생각 좀 합시다. 투부정사가 도대체 뭐예요? 것이 것이다 될 때 것이요. 것이 것이다 될 때 것이 투부정사다. 잠만요. 오늘은 바보 모드입니까? 아니, 이 친구야. 그런 거 봐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될 때 그때 뭐? 너 아직 안 보냈어 나한테. 것이다. 티 뒤에 동사는 거.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 보고 투 부정사라 하죠. 오케이. 그러면 부사는 뭐예요? 수식하는 거. 내가 설명한 걸로 하지. 거기에 밑에 한글로 써 있는 거 말고. 한글 써 있는 거 니 읽어봤자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아, 무슨 소리세요? 알아요? 그럼 설명해줘, 그러면. 네? 설명해줘, 한글로 써 있는 거. 투부정사는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글로 써 있는 거 보면 안다며. 어? 설명해달라고. 부사가 뭐냐고요? 다시. 부사. 뭐가 부사인데?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부사이다.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 하는 일이 그래서 뭐다? 어찌하다. 어찌하다. 또는 어찌어떤. 또는 어찌 어찌. 그 다음에 이 말이 뭔 소리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겁니다. 자, 투부정사.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라는 거 뭘 배웠는지 다시 되돌아가면, 우리가 제일 시작할 때는 투부정사가 뭐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걸 배웠었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투부정사 제일 시작할 때는 투부정사가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어떤 덩어리가 to exercise regularly, to go to bed now, to go home now 이런 것들이 뭐처럼 쓰일 수 있다고 배웠었더라. 어? 뭐처럼 쓰일 수 있다고 배웠더라. 명사처럼 쓰여서 얘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 주어, 보어, 목적어 할 수 있다는 거 배웠었습니다. 이때는 명사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to exercise regularly 라는 어떤 덩어리가 있어. To exercise regularly. Exercise regularly의 뜻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다죠. 거기 앞에다 to를 붙이면 지금까지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되어서 주어로 쓰일 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To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가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니까 주어를 시킬 수가 있네. 야, 너 가서 문장 속에 가서 주어 좀 해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문장 명사인데 하는 일은 주어다. To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 아, 근데 원어민들이 이 말을 듣더니
너무 별로 안 좋아하더라. 원어민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좀 고쳐줘. 고쳐주세요. 고칠 수 있잖아. It is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그 다음에 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니까 뭐도 시켜 먹을 수가 있더라. 보호도 시켜 먹을 수가 있네. 보호가 뭔데? 그래서 나의 계획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지금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란 말로 문장 세 개를 만들 거야. 첫 번째 만든 문장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라는 명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주어를 시킨 문장이고, 그 다음에 나의 계획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똑같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인데 이번엔 보호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 시키면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거 시키면 목적어 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exercise regularly. I like exercising regularly. 둘 다 된다 했죠. Like는 왜? 성격이 좋으니까. 하지만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즐긴다. I enjoy exercising regularly 밖에 안 된다 했고,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원한다. I want to exercise regularly. want는 to do만 좋아하고 enjoy는 doing만 목적으로 가지는 애들이 녀석이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오늘은 얘기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to exercise regularly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문장 속에서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오늘은 배울 거래요. 됐습니까? 이게 6과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5과 문법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고요. 6과 문법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입니다. 자, 여기에 이거 지우고 내가 뭐라고 쓰라고 할 거다. 당연히 의도라고 할 거라고 했죠. 내가 왜 자꾸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나오는 교재에 나와 있는 목적이란 말을 왜 자꾸 지울까?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다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목적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 저 앞에 언제 배웠던 명사적 용법에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명사로서 무슨 어를 할 수 있다? 목적어를 할 수 있다란 말하고 니들이 자꾸 뭐야 이게 왜 그전에도 목적이란 말 들은 것 같은데 왜 또 목적이래 헷갈려서 여러분 자꾸 헷갈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의도로 자꾸 바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의도,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결과, 투부정사의 의도적 용법,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 이런 것들이 부사적 용법 안에도 다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더 있다. 아, 또 세 가지를 또 더 외워야 되는 거야? 더 외울 필요 없어. 내가 가르쳐 준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부사적 문법 안에 다시 세 가지가 있다 했으니까 이거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는 거죠. 먼저 to 부정사의 부사적 문법 중에서 의도적 용법일 때의 특징입니다. 의도적 용법일 때 특징은 뭐냐? 일단 제일 먼저 설명하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있는 걸로 봐서 to exercise regularly가 무슨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위하여 뭐라고 해도 되고 또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려고 란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일 가능성이 95%쯤 된다. 내가 뭐만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랬어? 해석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야 1학기 중간고사에 다음 중 부정 투부정사에다 밑줄 꺼놓고 쓰임이 나머지 내과 같은 뭐 저 위에 밑줄 친 것과 같은 것은 또는 다른 것은 골라라.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온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거 하기 위한 설명이야 지금. 네,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면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때 의도를 나타낼 때의 투부정사만의 특징이야. 의도를 나타낼 때 투부정사인 경우에만 그냥 to do 말고 뭘 쓸 수 있다? in order to do로 쓸 수도 있고 이게 절반만 설명해놨네요. in order to do 또는
so as to do의 형태로 바꿨어도 된다. 선생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가렸어. 예. 아주 간단한 문장. 'I went to the gym to exercise with my friend'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네. 맞습니까? 누가 다? I went. Where? To the gym. Why? With my friend. 내가 갔답니다. 어디 갔는데? 그 체육관에 갔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갔는데? 친구랑 같이 운동하기 위하여. 운동하려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did you go to the gym? 너 체육관에 왜 갔어? 자, 이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틀림없이 무슨적용법이다. 두 부정사의 부사용법인데 부사용법 안에서 의도, 감정의 원인, 결과 중에서 얘는 당연히 의도겠다. 어디에 간 의도야? 체육관에 간 의도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죠. 무슨 의도로 체육관에 갔냐? 무슨 목적으로 체육관에 갔냐? 됐습니까? 의도라고 할게요. 목적어하고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Why did you go to gym? 근데 이 경우에만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된다? I went to the gym in order to exercise with my friend 하든지 또는 so as to exercise with my friend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도 나오냐? 다음 to 부정사에다 밑줄 꺼놓고 다음 중 in order를 덧붙여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라는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를 해석이라든지 끊어읽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거겠죠. 얘만 되는 거야. 의도를 나타낼 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 to, in order to, so as to를 쓸 수가 있다. 이 경우에만. 됐습니까? 다른 경우에 명사적용법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적용법,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감정의 원인일 때도 in order to 안 되고요. 결과적용법일 때도 안 되고요. 오직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일 때만 그냥 to do 대신에 in order to do를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예문 나와 있는 게 하나 보이네요. Hey, Sally studied how hard, why in order to pass the exam 하고 있죠. 셀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어찌 공부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죠. 도대체 왜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Sally studi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Why did Sally study har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오케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셀리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공부했다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열심히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얘가 부사적용법인 첫 번째 이유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얘가 꾸며주는 게 누구다? studied를 수식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틀림없이 부사적용법이다. 어찌 시적용법이다. 됐습니까? 벌써 졸려?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할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감정의 원인을 투부정사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났어. 여러분들이 영어에, 여러분들의 영어 역사가 있잖아. 그치? 그쵸? A. 엄마 따라서, 야, 이거 읽어봐. 이게 A야. 이러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딱밤 맞으면서, 야, 숙제 왜 안 해왔어? 딱밤 맞던 시절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곧 중간고사를 쳐야 되고, 이제 학교에서 치는 시험도 치고, 듣기평가도 하고, 이런 새로운 또 역사를, 영어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거죠. 그쵸? 그렇습니까? 자, 그 역사 속에서 한때 여러분들이 뭘 만난 적이 있냐?
오케이. 한번 읽어보세요. I'm glad to meet you. Glad라고 있는 친구는 좀 처음이네. I'm glad to meet you. 뭐요? I'm glad to meet you. Glad죠. Glad의 뜻은 기뻐하는, 행복한, 기분 좋은 이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끊어있게 하면 누가 다? I'm glad. Why? 나 너 만나서 기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 이거 언제 만나봤냐? 웅진 교재에서 뭐 아무게 셀리 뭐 앤 하이 헬로 This is my grandpa. This is my cousin. I'm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죠? 아 기억이 안 나죠. 역사에 없죠. 사라진 역사죠. 오케이. 그때 이미 만나봤고요. 됐습니까? 이거 이미 만나봤잖아. 아니야? I'm glad to meet you. 몰라요? 읽으세요. 아 이거 처음 본다고? I'm glad to meet you를? 네. I'm happy. 그럼 이거는? 그럼 이거는 니네 교재 이거 1학기 때 나오던데. 네. I'm pleased to meet you. 이거 니네 미래행 교재에 나오던데. Pleased의 뜻이 뭐예요? Pleased. 얘랑 똑같은 뜻이죠. 나 너 만나서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meet you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아, 비동사 아닌가요? Why are you pleased to meet you? 왜 그렇게 행복해하냐? 왜 이렇게 기분 좋아? 그랬더니 너 만나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것도 왜? 그래서 얘도 똑같이 무슨 제목법이다 됐습니까? 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 to 부정사의 경우에 특징이 뭐냐? 여기에 to 부정사 앞에 뭐를 표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무슨 시가 있다? 어떤 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따져보면 자 아까 전에 얘는 하다시 꾸며주고 있었죠. 근데 얘는 무슨 시 꾸며주고 있어? 얘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난 어찌 어떤 상태다? 너 만나서 됐습니까? To see you again 했으니까 너 다시 봐서 이러고 있어. I'm glad to see you again. To see you again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 어찌 어떤 만들 얘가 부사적 용법인 이유 아까도 두 부사적 용법인 이유 두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 이것도 똑같이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얘를 꾸며준다 하다시 꾸며준다 했고 얘는 뭐를 꾸며주고 있다 glad를 수식하고 있다 됐습니까?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너를 다시 봐서 glad한 상태가 됐다. To see you again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은 어떤 애가 만들어냈다고? 결과적 용법이라는 이 to 부정사의 용법을 만들어낸 친구는 어떤 놈이라고? 게을러 터진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게을러 터진 놈이 뭐를 생략하면서 일이 시작됐다? 뭐를 생략하면서 일이 시작됐다? 목적어를 생략했더니 그렇게 됐다. 크리스 grew up and he was a famous actor. 이거 무슨 뜻이죠?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는 어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Chris grew up and he was a famous actor. 이런 문장이었죠, 원래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게을러 터진 놈이 하나가 여기 구석에서
구석에서 나타나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렇죠? 난 게으름뱅인데 저 문장을 좀 손봐주겠어. 이래서 나타났어. 그러면서 뭐를 없애버렸다 그랬더라 내가. 그렇죠. 엔드를 없애버렸다 그랬어. 아이 뭐 이런 문장 얘기하는데 거창하게 접속사까지 쓰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도 쓰고 was도 쓰는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문장 만들어 이랬어. 없앴어요. 내가 없어지는 순간 뭐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됐냐. 얘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 얘가 왜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한 문장이고 접속사도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야 이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어, did예요. 야 이 새끼야 이거 안 보여. 어 그러면 비동사인가? 야 이 새끼야 이거 안 보여.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접속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없어질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 아 그래 접속사 없어 그럼 누가 다 없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이상한 문장이 됐어. Chris grew up a famous actor. 뭐 크리스가 뭐 유명한 배우를 뭐 길러냈단 얘기를 하는 건지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게 됐어. 아 그럼 다시 갖다 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접속사 없는데요. 그러면 지워. 아 그럼 이상한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갖다 놔.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 그러면 이 부분의 의미가 크리스가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좀 아 누가 다는 없는 누가 다는 없지만 크리스가 배우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표현으로 좀 바꿔주자. 그래서 어 여기 뭐 있네. 어 얘가 뭔데? 비동사 과거형이죠. 그래서 여기를 아 누가 다는 못 쓰지만 이 앞에다가 he를 쓸 수는 없지만 he를 쓸 수는 없지만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 Chris grew up to be a famous actor. 이렇게 그냥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어 얘는 구야 절이야. 아 그래요? 응? 구죠 구. 네. 절은 누가 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절에 스님이 있어야 되고요. 어? 이 절에는 누가 다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누가 다가 없으니까 구조.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그냥 뭐라 그런다?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네, 결과적 용법은 grew up의 뜻이, grow up의 뜻이 뭐라고요? 어른이 되다. live의 뜻은 살다. 그럼 live가 들어가 있는 예문도 한번 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나의 할아버지께서 사셨습니다. My grandpa lived and he was 90 years. 뭐 이렇게 됐다 치자. 됐습니까? 근데 얘가 또 나타났어 얘가. 그래서 아 뭐야 뭐 없애. 알았어. 어 그러면 너도 없애. 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너 주인 어디 갔어? 어 주인 없이 누가 다 없이 쓸 수 있는 거. 어 절이 되어야 돼. 저 절이 되어야 되는데 절이 되어야 되는데 주어가 어디 가고 없어요. 어 알았어. 그럼 주어도 필요 없는 구로 바꿔. 그래서 할아버지는 90세까지 사셨다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었다? My grandpa lived to be 90 years old. 그래서 이거 투부정사 맞아 아니야? 맞아요. 왜 투부정사인데 얘가? 투 뒤에 동사의 원형이 보이죠? 지금 B가 투부정사 맞다.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응. 없어. 원래 뭐 독립된 문장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도 아닙니다.
when, where, 대, how, why에 대한 대답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거 부사적용법이 어떻게 돼요? 그래? 이거 어떻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부사적용법이잖아요, 쌤. 이거 어떻게 부사적용법입니까? 그래? 아 미안, 내가 잘못 말했나 보다. 그럼 명사적용법으로 하자. 뭐 할아버지가 그것을 살았어? 아 선생님 이게 어떻게 명사적용법이에요? 이거 그 명사적용법이 만만기로 봤자 이시 돼야 되는데. 아 그래? 아 미안, 그럼 명사적용법도 하지 말자. 그럼 남아있는 게 형용사적용법. 그래, 예, 형용사적용법 하자. 선생님 이게 꾸며주는 명사가 없는데요?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형용사적용법이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그럼 형용사적용법도 안 되겠네. 그럼 형용사적용법 말고. 그럼 다시 부사적용법. 이게 어떻게 부사적용법이에요? 아 그래? 그럼 다시 명사적용법. 이게 어떻게 명사적용법이에요? 갖다 놓을 데가 없다고 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 갖다 놨다? 제일 만만한 방이 세 개 있어. 갖다 놓을 방이 세 개 있어. 뭐뭐뭐 중에서 제일 만만한 방이 어느 방이야? 뭐라고? 그래서 얘 부사적용법 됐다고요. 그냥 부사적용법이 아닌데 부사적용법이라고요. 됐습니까? 그게 결과적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데 자꾸 눈이 더 가지. 뭐 평상시에는 그러면 창의적이고 좋은데 수업할 때는 조금 그런 건 좀 이렇게 볼륨이 있다면 줄여놓으면 좋은데. 그거 참 좋은 거야. 항상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항상 재밌잖아. 그치? 근데 수업할 때는 너 자신의 내가 이 선생님의 이 설명을 알고 있나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 뭘 써놔야 될까 이런 거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오케이, 월렛 뭔지 모름 찾아오시고요. 덴티스트 뭐 알겠지 뭐. 뭐 프레젠트 뭐 다양한 의미 더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기에 있는 목적은 뭐로? 의도로 바꿔주세요. 학교 선생님도 분명히 목적이라고 하실 텐데 부사적용법 명사적용법인데 목적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하고 부사적용법인데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야. 부사적용법일 때 목적 얘기하면 아 저게 우리 지랄 같은 학원 영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의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 다음에 반갑죠. 그쵸. 그 다음에 B의 4번에 이게 뭐라고 읽으면 될까 이 친구. B의 4번에 이거 그렇죠.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 지명입니다. 고유명사. 네. 뭐 식당 용어로 다 알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형용사적용법 시작하겠습니다. 풀이 형용사적용법이 뭔데? 아 그건 주의사항이고요. 예. 주의사항이고요. 갑자기 천재. 아 지금 네 버전으로 투부정사의 무슨 시적 용법? 무슨 시적 용법? 어떤 하고 올리는 건 것 됐습니까? 어떤 하답니까? 어? 어떤 것이 어울리죠. 그래서 것이 것은 무슨 시를 얘기하는 건데 것은 무슨 시의 상징인데 명사의 상징이죠. 그래서 형용사적용법은 꾸며주는 명사가 존재한다. 됐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칼질하라는데요? 오케이. 무엇은? 이것은. 이것은 무엇이다? 기억해야 할. 오케이. 이 문장은 이렇게 끊을 때가 한 군데밖에 없네요. 네. 이것은
누가 이것은 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근데 여기 잘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이죠? 그렇죠? 또 하나 더 보이죠? 오케이. 이것은 사실이다. 얘들 없어도 문장엔 뭐 틀린 잘못된 문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이다. This is a fact. 근데 이 사실을 꾸며주는 말이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죠. 이건 어떤 사실이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기억해야 할이 하는 일은 뭐예요? 꾸며주죠. 중요한이 하는 일은 뭐예요? 꾸며주죠. 됐습니까? 아유, 욕심쟁이 이듬씨네. 양, 뭐, 어떤 씨 두 개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어떤 중요한 사실인데? 기억을 해둬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기억해야 할도 사실을 꾸미고요. 중요한도 사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기억해야 할, 아, 참, 그 전에. 중요한이란 어떤 시가 있습니까? 중요한. 그게 뭔데? 한 단어죠. 당연히 팩트 앞에 있겠어요? 뒤에 있겠어요? 앞에 있겠죠. 근데 기억해야 할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는 기억해야 할은 모르고 기억하다는 알겠지. 그렇죠. 기억하다를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할로 바꿀 수 있는 재주를 내가 얼마 전에 배웠지.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 This is an important fact to remember. 오케이. 그래서 important가 하는 일은 fact를 꾸미고 to remember가 하는 일도 fact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fact의 뜻이 사실이니까 명사임에 틀림없고요. to remember는 길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꾸며줄 명사 뒤에 위치한다. 우리말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어떤 시 길어졌다고 뒤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말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2번 누가? 언제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해야 할 일이 많다. 많은 해야 할 일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해야 할 많은 일을 가지고 있다. 영어스럽게 해석을 다시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스미스 씨가 갖고 있다. Mr. Smith has. Has what? Many things. Many things는 many things인데 어떤 many things? To do. Many things to do. 해야 할 많은 일. Many things to do. 오케이. 그래서 many는 무슨 형용사? 수량 형용사. many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꾸며준다? things를 꾸며주겠죠. 어떤 things? many things. to do가 하는 일은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hings? 해야 할 things. 미스터 스미스 has many things to do. 해야 할 많은 일, many things to do. many things to do.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해야 할 많은 일들. many things to do. 계속해서 3번. 누가? 케이티는 무엇을? 하티에 입고 가를 사진 않겠죠. 다 파티에 입고 갈 새 드레스 아방디로 봤자. 그래서 KT는 그것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은.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까는 니디더니 이번엔 드레스, 그전에는 사실. 이렇죠.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어떤 드레스 살 거래요?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 살 거래죠. 또 어떤 드레스? 얘는 new라는 한 단어죠. 그러면 파티에 입고 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도대체? 야, 너 파티에 입고 갈 만들 줄 알아. 왜, 안녕하세요. 왜 만들 줄 아냐? 파티에 입고 가다를 아니까. 파티에 입고 가다가 뭐예요? Go to the party가 파티에 입고 가답니다. 입니까?
파티에 입고 가다라는 표현이 뭘 것 같아요? 숙제 안 했어요? 파티에 입고 가다가 뭘 것 같아요? 뭐라고요? Where to the party? 어? 어, 파티에 입고 가다가 뭐니까? Where to the party니까 파티에 입고 가기 위한 하고 싶으면 to wear to the party 하면 되겠죠. He will buy 살 거야. 뭘 살 건데? New dress를. New dress는 new dress인데 어떤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하기 위한. 파티에 입고 가기 위한 새 드레스를 살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4번. 야구를 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대요. 뭐 표현? 존재 표현이죠. 하나가 있대, 여럿이 있대. 됐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야구를 하는 많은 아이들. 됐습니까? 선생님, 야구를 하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야, 너 야구한다 만들 줄 알잖아. 그럼 야구한다 만들 줄 아는 놈이 어떻게 야구를 하고 있는 이란 말을 왜 못 만드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 보니까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면 야구를 같이 하기, 야구하기 위한 애들. 그렇죠? 야, 내가 막 얘들아 야구할 사람 모여라 했을 때 올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해. 1번 야구를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 많다라는 표현인지, 2번 야구할 사람 손들어라 했을 때 저요 하는 사람이 많다. 2번 중에서 뭔 거 같아? 어? 1번인 거 같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1번이 무슨 뜻이라고요? 야구를 하고 있는 애들이 많다라고 했죠. 그러면 there are many children playing baseball 이렇게 표현해야죠.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There are many children playing baseball. Playing baseball이 갖고 있는 뜻은 몇 가지? 뭐하고 뭐? 야구를 순서대로 합시다. 야구를 하는 중인, 야구를 하는 것 중에서 야구를 하는 중인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니까? 어떤 시로 바뀐 거고 길이가 길어 짧아? 길죠. 그래서 There are many children playing baseball 하면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란 뜻입니다. 이 교재가 좀 이상해요. 이 문제를 왜 여기다 갖다 놨어? 자, 근데 만약에 야구할 사람 했을 때 저요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때는 야구를 하기 위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가 되겠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야구할 사람 했을 때 저요 하는 애들이 많다면 There are many children to play baseball 이겠죠.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선생님 지금 뭔 얘기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Playing baseball이 이 자리에 왔을 때하고 To play baseball이 이 자리에 왔을 때하고는 전달되는 내용이 다르다고요. 만약에 야구를 하고 있는 중인 아이들이 많다라는 표현이면 야구를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의미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There are many children playing baseball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야구할 사람 했을 때 저요 하면 야구를 하기 위한 아이들이란 말이죠. 선생님이 to do 하면 몇 가지 뜻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이 뜻으로 쓰고 싶으면 야구하기 위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할 때는 There are many children to play baseball 이렇게 표현하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여기에 있을 문제가 아닌데 이 방에는 독일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나중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할 때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독일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할 건데 왜 여기 Germany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책은 고쳐져 있나요? German으로 바꿔야죠. Germany는 독일이란 Korea,
Can you speak Korean야? Can you speak Korean이야? Can you speak Korean? 아 그래요? 코리언이겠지. 네. 너는 한국을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한국어를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나라 이름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독일어라는 단어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게르만은 게르만 이거를 독일식으로 읽은 게 게르만이지. 영어식으로 읽으면 German. 독일식으로 읽으면 게르만. 자 여기다가 이게 여기다가 원하는 답을 써주면 There isn't anyone to speak German in this room 이렇게 될 텐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되냐면 독일어를 말하기 위한 사람이 없다 이 방에는 독일어를 말하기 위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야 도대체 이건 여러분들 중2 때 독일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은 There isn't anyone 뭐 that can speak German in this room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관계사 파트에서 할 거고요. 별로 문제가 좋지 않고요. 그 다음 브라이언 지금 배워보다 그는 어떤 것을 찾고 있다? 먹을 뭔가를 찾고 있다. 여기 먹을 것이란 말을 something을 써서 하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영어스럽게 다시 바꿨으면 먹기 위한 어떤 것 이 말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그는 맛있는 먹을 것을 찾고 있다. 이거 할 거예요, 우리는. 됐습니까? 그냥 먹을 것을 찾고 있다 안 할 거고요. 그는 맛있는 뭔가를 찾고 있다 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지, 채빈아? 왜 책이랑 다르게 선생님이 다른 단어를 왜 끼워 넣는 거지? 응?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책이 무실해서? 책이 무실해서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Brian is hungry now. He is looking for something delicious to 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브라이언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는 맛있는 먹을 빵을 찾고 있다. 먹을 뭔가 말고요. 이 자리에다가 bread로 바꿔서 쓴다면 he is looking for delicious bread to eat 이렇게 돼야 되겠죠. 먹을 맛있는 빵 delicious bread to eat 먹을 맛있는 어떤 것 something delicious to eat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크게 얘기해, 크게. 어순주의. 어순주의. He is looking for something delicious to eat. 그는 먹을 맛있는 뭔가를 찾고 있다. He is looking for something delicious to eat. 그는 맛있는 먹을 빵을 찾고 있다. He is looking for delicious bread to eat.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형용사가 아무리 짧더라도 뒤로 가야 된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I have a lot of books. I will read them this week. Okay.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야 되겠죠? Okay. I have a lot of books. 나는 I will read them this way. 이거 한 문장으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말로 뭔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이거 만들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갖고 있다. I have. What? 아, I have a lot of books to read this week.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has some dogs. 그는 개 몇 마리를 갖고 있다. He takes care of them. 그는 그것들을 돌봐준다. 그러면 우리말로 한 문장 했을 때 해석은 뭐가 되겠다 이채빈? 그는 돌봐야 할 몇... 야! 어디요? 이 새끼야. 놀러 왔어? 그는 돌봐야 할 개 몇 마리를 갖고 있다. He has some dogs to take care of. 하면 되겠죠? 그래서 take care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care for, look after. 다음번에 이제부터는 이거 모르면 그냥 딱밤 때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 20번 얘기했는데 모르면 뭐예요? 대가리라고 달고 있습니까? 어? He has some dogs to take care of. She has something new. 그녀는 뭔가 새로운 걸 갖고 있다. She has to tell it to you. 그녀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줘야만 한다. 그녀는 너에게 말해줘야 할 뭔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있다. She has something new to tell you. Tell to you. She has 뭔가 새로운 것 something new. New는 new인데 뭐 해야 할 너에게 말해야 할 to tell you. She has something new to tell to you. Tell you. She has to tell it to you. She has something new to tell you. 3번 같은 경우에 something이 사용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녀는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다 했으면 she has new information. new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했을 때 she has new information to tell you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은 something이 무슨 무슨 thing이 무슨 무슨 one 무슨 무슨 body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한 개의 형용사일지라도 자신의 앞에 오는 걸 전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순주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 존재 표현입니다. 그래서 런던에는 방문할 곳이 많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많은 장소들이 있다.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London.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London. 뭐 many 대신에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A lot of라든지 There are a lot of places to visit in London. 또는 lots of라든지 There are lots of places to visit in London. 존재 표현에 there를 사용하면 되겠죠. 와, 신기한 게 하나도 안 틀렸나 봐. 쏘온 답이. 존재죠 존재. 그치? 맞지 정용아? 네가 쏘온 답이 하나도 안 틀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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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쏘온 답이 하나도 안 틀렸지 새끼야? 어? 너 숙제 어떻게 해보고 있냐? 어? 어디서 답지구에서 뺏기냐? 어? 숙제 안 하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쓴 답이 네가 쓴 답이랑 완전 똑같아? 어? 내가 왜 때렸어? 어? 내가 왜 때렸어? 어? 와, 이 학원 선생님 미쳤나 보다. 막 때린다. 내가 왜 때렸냐고. 어? 숙제 안 해오는 거 그래, 알겠어. 근데 써준 답도 안 쓰냐? 어? 손가락 아파서 못 쓰겠어?
어? 손가락 앞에서 못 쓰겠냐고. 아이고, 귀한 손가락인데 보호하셔야지. 어? 미쳤구나. 오케이. 알렉스는 그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었다. 시제는 과거고요. 칼질하면 누가, 알렉스가 어떤 누구를, 그를 도와주기 위한 누군가를 필요했었다. 오케이. 시제가 과거니까 누가다. 알렉스 needed someone. someone은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to help him. Alex needed someone to help him. Alex는 그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었다. 그따구로 공부하라고 내가 너한테 돈 받냐? 어? 미쳤어? 어? 적당해, 이 새끼야. 인생이 날로 보여? 어? 야! 뭐? 억울해? 뭐 하려고 하는 일말의 노력도 안 하는 거야? 어? 내가 분명히 오가서 하나 준비해오라 했죠? 했어? 너 저 뒤에 니 거 아직도 내가 틀렸는 거 열 몇 개 틀렸는 거 아직도 있다. 취미생활 하냐? 어? 자, 파트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뉠 겁니다. 어휘 파트, 대화 파트, 아니 네 파트래. 문법 파트, 그리고 독해 파트. 네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 참. 종일 오바. 제가 뭘 하나 드릴 건데요. 아 참. 똑같은 거를 두 개를 드릴 거예요. 왜 똑같은 걸 두 개 드리는지 드리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 알겠다고. 어? 그 뭐라도 하든지. 앉아가지고 계속 교재에다 그림만 그릴래? 어? 쌤이 봐주면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나 노력이라 좀 보이든지. 계속 똑같은 짓이야. 똑같아. 어? 바빠서 할 시간이 없어? 어? 클래스 카드 내가 5가 단어 공부해오라 그랬는데 바빠서 공부해올 시간이 없더나? 자, 프린트 나온 동안 일단 진도부터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단어 파트는 이렇게 품사별로 나눠놨습니다. 명사들 쭉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쭉 모아놨고요.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phrases라고 불리는 부분은 뭐겠다? 수거겠죠. 됐습니까? 자, 먼저 명사 이름 씨들인데요. 셀 수 있으면 요렇게 할 거고요. 셀 수 없으면 요런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놈의 단복수. 명사를 문장 속에 쓸 때 단복수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게 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어느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시험을 치기 시작할 건데요. 그때 제발 명사랑 동사 쓸 때 그냥 써 있는 대로 그 위에 프린트 거기에 보기에 이렇게 명사랑 단 뭐 동사 이게 있습니다. 이걸 알맞은 자리에 넣으래요. 어? 근데 알맞은 자리에 넣는 건 알겠는데 제발 형태를 단수로 해야 될지 복수로 해야 될지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지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지 to든지 doing인지 does 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지 뭘 넣어야 될지 생각하고 좀 넣으세요. 그 중에 명사는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활동이란 뜻에 뭐가 보인다? activity가 보이죠. 그러면 activities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many activities. 다양한 활동. many activities. 자, 선생님이 단어 파트 할 때 파생어도 많이 알려줍니다. 파생어가 뭐냐?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C가 다른 애들을 보고 파생어라 그러고요. 뭐 반대말 할 때도 있고요. 반대말 알려줄 때도 있고 비슷한 말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의 파생어로서는 동사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동사는 액티비티의 동사형은 act가 있겠죠. 내가 파생어라 그랬고 품사가 다르다 그랬죠. 동사라 그랬죠. 그럼 액트의 뜻은 뭘 것 같다? 활동하다겠죠. 활동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액트는. 그 다음에 형용사형. 형용사형은 액티브죠. 액티브. 그럼 액티브의 뜻은 뭐겠다? 활동적인, 적극적인, 적극적인, 활동적인, active, 행동하다, act, 활동, activ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모험은 뭐다? adventure. 됐습니까? 오, 선생님이 이렇게 긴 단어 어떻게 외워요? odd, ben, tour. 이 세 개로 나누면 되겠네. adven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dventures 할 수 있죠, 당연히. 난 평생 많은 모험을 해왔다네. many adventures 하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셀 수 있다면 a activity야 단수 표현할 때 a activity야 an activity야 on activity, on adventure 해야 되겠죠. 둘 다 어가 아니고 on을 써야 되겠죠. 부정관사 쓸 때는. 자, 파생어. 파생어는 형용사형. adventurous가 있습니다. adventurous. adventurous. 오케이. 애가 벌써 이 뒷부분을 보니까 형용사처럼 생겼죠. adventure. 그럼 adventurous의 뜻은 모험심 강한 이란 뜻입니다. 어떤 adventurous. adventure, adventurous. 자, 그 다음에 제과점 빵집은 뭐다? bakeries 할 수 있겠고 주의사항은 y를 i로 바꾸고 es 해야 되겠죠. bakeries a bakery. 자, bakery 같은 경우에 파생어가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직업명이 있죠. 그래서 bakery의 동사형은 bake고요 직업명이 baker죠. 빵 굽는 사람 baker. 빵을 굽다 bake. 제과점 베이커리. 베이크 베이커 베이커리. 베이크 베이커 베이커리. ER이 붙는데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ER이 붙어서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길 찾고 길 묻고 답하기가 오과의 대화 파트에 나온다 했으니까 아니나 할까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go straight to blocks 하죠. 쓸 수 있는 명사고요. 블락은 동사로서도 쓰입니다. 블락이 동사로 쓰이면 가로막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배구할 때 상대방이 때린 스파이크를 막는 동작을 보고 뭐라 그래요? 블락킹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블락. 막다 또는 어떤 구획, 구역. 오케이. 그 다음에 요리사 주방장은 뭐다? 셰프죠. 자, CH가 있는데 쉬 소리 나는 영어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래 CH는 취 소리 나야 되는데 좀 예외적으로 쉬 소리 나는 애들인데 다 프랑스에서 온 영어, 프랑스어였는데 영어로 편입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셰프. 오케이. 그래서 셰프스 할 수 있고요.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울프의 복수형은 울부즈라고 배웠는데요. 근데 셰프의 복수형은 예외라 했으니까 셰프스겠죠. 셰브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 프 소리 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프를 브로 바꾼 다음 ES 해주는 울프 울브즈, 와이프 와이브즈. 이게 정상인데 셰프는 셰프스라고 그냥 됩니다. 셰프 셰프스. 그리고 여기에 완전 똑같은 거 아니고 위에 보니까 위아래 보니까 점이 찍혀있죠. 이건 비슷한 단어일 때 유의 어일 때 쓰는 겁니다. 동의 어가 아니고 여기에 아래 위에 점이 있죠. 비슷한 유사하다 할 때 유자. 똑같은 동자가 아니고요. 동의어가 아니고 유의어일 때 이런 써, 이런 표시를 하고요. 쿡이 있죠. 요리사라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cousins 할 수 있고요. cousin보다 한 단계 더 나랑 뭐 유연 그 뭐야 가족 관계에서 한 단계 더 가까우면 뭐라 그래요? 아, 그 갑자기 한 단계 건너뛰네요. 그렇죠. 언클이라고 그러죠. 언클. 언클이 무슨 뜻인데? 삼촌. 삼촌보다 삼촌의 자식들. 그렇죠. 삼촌의 자식들 또는 이모의 자식들을 뭐라 그래요? 커즌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언클의 여성형 명사는 뭐예요? 언클의 여성형 명사. 엔트죠. A-U-N-T. 또 개미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uncle하고 엔트는 같은 급이고요. uncle이나 엔트가 낳은 son이나 daughter, 아들, 딸들이 나한테 뭐가 된다? cousin이 되겠죠. 당연히 cousins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레 요리가 보이고 있네요. 카레 요리는 뭐다? curry 하면 되겠고요. 셀 수 없는 명사죠. 커리. 뭐 별거 없습니다. 영어 입장에서 인도에서 들어온 외래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오랜 역사를 거치지 않아서 뭐 파생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고맙죠? 예. 그 다음에 숙박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숙박시설의 한 종류인 뭐다? 게스트하우스.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하고 합쳐졌다? 게스트하고 하우스. 게스트의 뜻이 뭐예요? 손님이란 뜻이죠. 손님들이 머무는 집이란 뜻이죠.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가 비싸요? 호텔이 비싸요? 오케이. 호텔이 훨씬 비싸죠. 게스트하우스는 뭐 조금 뭐, 저도 뭐 옛날에 배낭여행 다닐 때 많이 묵었었는데 뭐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 같은 것들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게스트하우스. 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20살 돼 갖고 이제 가면 그 배낭여행도 좀 가고 해야지. 20살이면 대학 가야 되지 않아요? 대학 가면 배낭여행 못 가? 대학 가는 거. 오케이.
아, 아, 바로는 못할 수도 있지. 시험이 어려우니까. 아, 뭐냐. 그 바로 못할 때쯤에 가면 되지 않을까. 시험이 어려우니까. 무장식들이고요. 근데 선생님이 무장식 준다고 해서 내장 줄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뭐가 있을까? 선생님의 자세로. 예. 뭐가 나서. 하나는 어디다가 짱박아놓고 하나는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자, 두 장을 왜 줬냐. 자, 하나는 열심히 필기하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본문 심학습 꺼내라. 거기 위에 뭐라고 써있어? 본문 심학습. 이제 5과 본문 심학습. 본문 들어갈 거니까 본문 심학습 자료 꺼내세요 하면 한 장만 꺼내면 돼. 네? 네, 둘 중 한 장만 꺼내면 돼. 근데 뭐 한 번은 이거 꺼냈다가 한 번은 저거 꺼냈다가 하면 안 돼. 용도가 서로 달라. 한 장은 뭐 하라? 열심히 필기하라고요. 그렇죠? 나머지 한 장은 뭐 하게? 시험? 나머지 시험지는 따로 있는데요. 나머지 한 장은 뭐 하게? 여러분들이 뭐야 익힘학습할 때 혼자서 자율학습할 때 그걸 보고 쭉 이쪽에 써 있는 거 써 있는 게 여러분들의 답지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게 여러분들의 연습용지가 되는 거고 거기는 아무것도 쓰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쭉 이쪽 거 저쪽 거 비교해 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쭉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쓴 거 보고 다시 쭉 빈칸 알맞은 거 골라가지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용 자료고 하나는 필기용 자료입니다. 시험 자료는 여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내인 안내서가 보이네요. 안내인 안내서. 네, 주면요. 네. 안내인 안내서는 뭐다? 가이드. 저 가이드죠. 가이드. 가이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덕은 힐이죠. 오케이, okay. guest houses, guys, hills, 됐습니까? 응. guest houses, guys, hills. 오케이, okay. 자 hill 비교는요? 비교는 hill이랑 비교하겠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발 뒤꿈치를 힐이라 하죠. 그래서 하이 힐은 높은 언덕이고요. 하이 힐은 여자들 구두 이름이죠. 됐습니까? 서로 다른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역사는 뭐다? History. Histories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복수형은 뭐 끝에 있는 Y를 I로 바꾼 다음 ES. Histor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은 Museum이겠죠. 무세움 아니고요. 뮤지엄. 네. 역사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궁전은 팰리스죠. 팰리스. 비교. 플레이스죠. 얘는 장소죠. 팰리스, 궁전. 장소, place, palaces 할 수 있고요. 경복 palace 하면 경복궁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타기, 탈 것, 여행, 타는 것을 ride라고 그러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뜻일 때는 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얘가 놀이기구란 뜻도 있는데 그때는 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다란 뜻일 때 3단 변신은 ride, rode, ridden. ride, rode, ridden. 우리 오과에서는 명사의 뜻으로 ride가 사용될 예정일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루마리, 둥근 빵 같은 건 뭐라 그런다? raw 이라고 그러죠. raw. l-o-l 말고요. 자, 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의 뜻은 구르다, 굴리다 이런 뜻이죠. raw. 오케이. 그 다음에 절이나 사원은 temple. temple. 뭐 경주에 가면 뭐 불국 템플도 있고, 그게 불국사라고 하면 되죠. 뭐 불국 템플이야. 됐습니까? 절이나 사원을 temple. 그 다음에 여행자는 traveler. traveler. 동사형, 동이나 또는 동사형은 뭐예요? 동사형? 동사형은 travel이겠죠. er 붙은 거로 봐서 er 떼면 동사되는 경우겠죠. travel의 뜻은 여행하다겠죠. 여행하다 travel, 여행하는 사람 traveler. 예, 또 trouble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골칫거리. 아, 골칫거리 여드름. 예. 그 다음에 부족, 종족, 집단은 t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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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ll tribes. 그렇죠. 언덕에 사는 부족이겠죠. river tribes. 강가에 사는 종족, 부족이겠죠. tribe. 당연히 tribes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짧은 여행은 뭐라 그런다? trip 이라 하겠죠. trip. 뭐, 예, 막 칼로 두부 썼듯이 이건 trip이고 이건 travel이다 이런 건 없어요. 자, 아까 전에 travel이 여행하다란 뜻 할 때 여행이란 뜻도 있다고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travel은 동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도 쓰이고요, 여행하다도 되고 여행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travel, trip, trip, travel, trip, travel, tribe. 오케이. 그 다음에 방문객, 손님은 visitor. 됐습니까? visitor를 누가 어서 오세요 합니까?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고. 그렇죠. 또 호스트가 있죠. 호스트가 뭐겠어? 집주인을 호스트라 그러죠. 어떤 집주인이나 또는 행사 주최자를 호스트라 그러죠. 네, 호스트가 비지터 보고 어서 오세요 하면 이제 비지터는 뭐로 바뀌는 거야? 그게 영어로 뭐냐고요? 게스트로 바뀌는 거겠죠. 비지터가 똑똑하잖아. 네. 그럼 호스트가 어서오세요 한다고. 네. 그럼 비지터가 이제 뭐로 바뀌어? 게스트로 바뀌겠지. 예? 예. 근데 조금 다르다고 느낌이. 비지터는 똑똑하는 사람이라고.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건 얘는 OR입니다. ER이 아니고요. 동사형은 visit 알고 계시죠? OR 떼낸 거. 방문하다 visit, 방문객 visitor. 네. 그 다음에 날씨는 weather.
일반적으로 셀 수 없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셀 수 없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weather. 그 다음에 주말은 weekend. 그럼 weekend는 요일로 얘기하면 무슨 데이하고 무슨 데이가 weekend야? 세터데이 앤 선데이가 위켄드겠죠. 나머지 먼데이, 튜즈데이, 웬데이, 터스데이, 프라이데이는 위크데이고요. 위크엔드는 위크와 엔드가 합쳐진 말이고요. 엔드는 끝이란 뜻이죠. 그래서 주 위크는 주고요. 주 끝. 오실 편데요? 이거. 말. 이거는 뭐, 미. 오케이. 계속해서 형용사 부사로 넘어갑니다. 세모? 뭐 세모 아니고요. 나중에 말하고 미하고 한자로 찾아보세요. 싫어요. 귀찮아요. 자, 반갑죠? 오케이. 그래서 가까운 자, 이 친구 발음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친구 발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요. 이 친구를 클로즈라고 읽으면 즈라고 읽으면 그거는 뭔 뜻이다? 닫다란 뜻이고요. 얘를 클로스라고 읽으면 가까운 이란 뜻입니다. 클로즈라고 클로즈라고 읽을 때가 있고 클로스라고 읽어야 될 때가 있다고. 다르다고.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 또 다른 이런 애 없어요? 예? 또 다른 이런 애 없어요? 많아요. tear, tear 이런 애도 다르고요.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좀 반갑지 않나요? 이런 얘기 내가 최근에 했는데? 리어. 리어 아니에요. 헤이. 가깝게. 그런 거 같은데. 최근에 얘기했는데, 이 친구? 그렇지. closely도 있는데, closely는 무슨 뜻이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란 뜻이라 했습니다. 지금 얘가 누구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hard, hardly 관계 같다고 얘기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애라고요. 얘 지금 가까운일 때 형용사고 가깝게는 부사잖아. 됐습니까? 근데 ly 붙인 형태도 존재하는데 closely는 무슨 뜻이라고요? closely 자세하게 hard하고 hardly 아무 관계 없죠. close하고 closely 아무 관계 없다고 방금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가까이 오세요. come close지 come closely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close고요. 가까운도 되고 가깝게도 되고요. 반대말은 far. 그 다음에 near가 비슷한 말도 있죠. 아니 참 close가 비슷한 말도 있죠. 그건 뭐다? near. 유의어죠. 유의어. close near. 유라고 썼어요. 유의어라서. 오케이. 그 다음에 다양한 서로 다른 different. 반대말은 똑같은 same. different same. 오케이. 그럴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런다. difficult는 뭐? 어려워. 됐습니까? difficult, easy, different, same. Okay. differently는 뭘까? differently. 어렵게. 예? 다르게겠지. 아하! differently라 그랬습니다. 네. different, differently. 일반적인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신이 난 excited 는 감정을 느끼는 거야,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야. 감정을 느끼는 거라 했고요. 감정이 들게 만드는 exciting 게임을 보고 I am excited. 그래서 그 결론은 excited의 뜻이 뭐다? 신나다. 그렇죠. 신나게 만들다겠죠.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고 ed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넵.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안 기다려주겠지. 넵. 오케이. 그 다음에 유명한 배우. famous actor 하면 되겠죠. 유명한 절. famous temple. 유명한 요리사, 주방장. famous che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인기 있는 뭐였더라? 인기 있는. popular.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인기 있는 popular. 유명한 famous. 오케이. 그 다음에 친절한, 다정한. friendly는 전에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보통은 ly 붙어 있으면 부사인데 얘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인데 그 이유는 얘를 ly를 뗐을 때 명사이기 때문에 그랬어.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형용사에 ly 붙이면 일반적으로 부사. 됐습니까? 있잖아. 있잖아. close, closely.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운, 뜨거운, hot. 반대말 cold인 건 아시겠지. 네. 그럼 따뜻한은? warm. 이고, 서늘한은? cool. 이겠죠. 그 정도는 아시죠? 모릅니까? 났네. 오케이. 그 다음에 지역의, 현지의, local. 그래서 현지에 있는 시장, local market 하면 되겠죠. local market. 그 다음에 local 뭐 할까? local palace? 이상한데? 이런 거 괜찮겠네. 그 지역의 역사, local histo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기 있는 popular. 인기 있는 사원 popular temple. 오케이. 맛집, 맛집, 빵집 popular bakery. 맛집 뭐라 하지? popular 맛집, 빵집이면 popular bakery겠지. popular 해줘서 나중에 famous 해지겠지. 네. 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호적인 부족. 네? 우호적인 부족. 네? 우호적인 부족. friendly tribe. 예, 네, 우호적인이요? 그런 게 어디? 찾았다. Friendly tribe 하면 되겠죠. 우호적인 부족. Friendly tribe. 네? 나만 못 찾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가 오는 rainy. 그래서 우기 rainy season. 아. rainy season의 반대말은 rainy season. Dry season. Dry season. 우기, rainy season, 건기, dry season. 네. 회사 사원? 뭐, worker 일 수도 있고, officer 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컴퍼니 멤버 뭐. 헤이. 자, 그 다음에 얘 북치고 장구치고 또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똑바른도 되고요. 어찌 똑바르게. 형부야 형부. Straight, go straight야. Go straightly야. Go straight 할 때는 부사로 사용된 거고요. Straight line은 뭐야? Straight line. Straight line. 직선이겠죠. 직선. Straight line 할 때 straight는 형용사겠죠. Straightly 하지 않는다. 얘가 방금 close 같다고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Fast 같다. Go straight 할 때는 부사. Straight line 직선 할 때 어떤 line? Straight line 할 때는 형용사. 그 다음에 태국의 thigh, 태국인 thigh, 태국어 thigh, 태국 Thailand. 됐습니까? Thigh, Thailand. Thailand, thigh라고 해야 되는데 Korea, Korean, Thailand, thigh. Japan, Japanese, China, Chinese. 자, 여기는 거의 다 형용사였어. 가끔씩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겸하는 애들만 몇 개 있었고요. 부사는 단어 자체로서 완벽하게 부사로서 소개된 애는 하나도 없네요. 형용사, 부사, 겸하는 애는 close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straight 두 개. 여기 지금 통틀어서 부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희한한 단어이네. 부사가 이렇게 많다니. 하지만 물론 뭐 locally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locally는 뭐가 locally. locally 현지계. 어, 괜찮다. 현지에서 뭐 이런 뜻이겠죠. 예, 이제 동사 하다시 넘어갑니다. 도착하다. arrive. 추워? 네. 안 껐다 또 켜 그러면. 네. 도착하다 arrive. 출발하다 depart. arrive depart. arrive depart. 자, 그래서 누가 친척이 외국에서 놀러 온대. 공항에 마중가래. 너 보고 너희들 보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데도 가서 기다려. depart라고 써 있는데 가서 기다려야 돼. arrival이라고 써 있는데 가서 기다려야 돼. 또 어묵에 또 디파트라고 써있는데 갖고 어 안만 기다려도 안 나와요. 어라이브 디파트. 오케이. 어라이브 디파트. 도착하다 출발하다.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조심해야 될 녀석이 나왔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참석하다 그냥 출석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라고 합시다. 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회의에 참석하다는 attend the meeting 일까 attend at the meeting 일까. 네. attend the meeting 이기 때문에 네?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얘가 어디에 참석하다라니까? 뭐? 어텐드 안에 뭐가 이미 들어있다? 애시 이미 들어있다. 애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슬슬 뭘 또 할 건데 내가. 어텐드는 누구 같다? 어텐드는 누구 같은 성격 갖고 있다? 비즈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또 attend하고 visit하고 같은 뜻이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야. 성격이 비슷하다 그랬어.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 visit Korea 해야지. visit to Korea 하면 안 된다 그랬죠. go Korea야 go to Korea야. go to Korea, go to Korea 해야 되겠죠. visit to Korea 하면 안 된다고. visit 하고 전치사 없이 그냥 코리아 쓰면 된다고요.
attend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attend 뒤에 what에 대한 대답만 깔끔하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너저분하게 전치사 집어넣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애 중에 얘랑 반대되는 게 바로 누구다? arrive는 arrive at the meeting 해야 된다고 얘는. arrive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넣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arrive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고요. arrive at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돼. 얘는 그래서 visit Korea 해야 되고 attend the meeting 해야 되고 그 다음에 marry me야, marry with me야, 나랑 결혼 marry me 해야 된단 말이죠.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marry의 뜻은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됐습니까? 이런 거 쉬운 문제 나와요.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다 보니까.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입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건데. 됐습니까? attend the meeting, marry me, arrive at the mee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유명한 배우가 되다 해볼까요? 유명한 배우가 되다. Become a famous actor 하면 되겠죠. 유명한 배우가 되다. Become a famous actor. Become의 3단 변신. Became. 다시 become. Come came come하고 똑같죠. Become became become. Come came come. 오케이. 그 다음에 잊어버리다. Forget. 3단 변신. Forget. Forgot. Forgotten. 됐습니까? Forget. Forgot. Forgotten. 이거 뭐야 이거? Forget. Forgot. Forgotten. Get의 3단 변신. Get. Got. Gotten. 됐습니까? Forget. Forgot. Forgotten. 그러면 forgotten의 뜻은 뭘까? 뭐라고? 국어가 떨어진 그렇죠. 있는 걸 당했죠. 근데 어떤 시죠? 그럼 뭐겠어? 잊혀진 거지. 저 국어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Forgotten. 잊혀진. 예? 갔다 오세요. Forget, forgot, forgotten. 잊혀진. 잊다를 당했다며. 네. 잊다를 당했으면 잊혀진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있다는 forget이고 반대말 기억하다 remember me. 됐습니까? remember. forget, forgot, forgotten. remember는 뭐 규칙 변화합니다. ed만 붙이면 돼요. remember, remembered, remembered.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동아리 더 클럽이죠. 그 동아리에 가입하다 join the club 하면 되겠죠. 함께하다, 합류하다. 그 다음에 뭐 식당 가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 만났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Will you join me 하겠죠. Why don't you join us? 그렇죠. Why don't you join us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 좋네요. 채비 이제 다시 천재 모드로 바뀌었어. 오늘 학교에서 저거 시험 치는데 저 봐가지고. Why don't you join 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놓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실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결혼 안 한 여자의 앞에 붙이는 명칭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miss죠. 놓치다, 그리워하다, miss. 실수하다, miss. 실수하다. mistake. 실수. My mistake. My bad. 내가 잘못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행하다도 되고 여행도 되는 travel. 여행자?
Traveler. ER이죠. 얘는 ER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OR입니다. Traveler, Visitor. ER, OR.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가워서 인사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books, money. A lot of books. Money. 됐습니까? 혹시 A lot of books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Lots of도 똑같고요. Lots of books, lots of money. Many와 much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A lot of, lots of. 오케이.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는 도착했었다. At last we arrived 그 공항에 at the airport 하면 되겠죠. Airport. 우리는 마침내 그 공항에 도착했어요. At last we arrived at the airport. 뭐라고요? 뭐라고요? At last we arrived at the airport. At last는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At last 같은 말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거고요 아마. At last 같은 말은 finally. At last 이외에도 뭐 in the end, at the end 이런 것도 있고요. At last, finally, in the end, at the end. I traveled. Finally 하고 갔다고? 응? Finally 무슨 시일까? 멋진데. 그렇죠. 그럼 at last도 부사겠죠. A lot of는 형용사고요. At last는 부사겠죠. 그 다음에 나는 태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 만들어 보면 되겠다. 난 태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 I am interested in Thai history. 한국의 역사 아니야 태국의 역사. Thai history 하면 되겠죠. I'm interested in Thai histo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 모험에 관심이 있다. I'm interested in the adventure. 됐습니까? 모험. Okay. Be interested in. 나는 축구에 관심이 있다. I'm interested in soccer. 나는 축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겠죠. To play soccer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근데 있잖아. By the way. 근데 있잖아. By the way. 됐습니까? By the way는 어떤 상황에 쓰냐? 나 어제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 By the way,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topic shifting 할 때 씁니다. Topic shifting, 대화에서 topic shifting 할 때 씁니다. 대화의 주제를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꿀 때 By the way, 근데 있잖아. 됐습니까? By the way. 그 다음에 체크인 하다 하죠. 왜 저 반대말은 뭐겠어? 체크아웃이겠죠. 체크인, 체크인, 체크아웃. 체크인, 체크아웃. 체크인 할 때 여기 화장실에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있죠? 냉장고에 이거 있죠? 체크아웃 할 때 냉장고에 이게 없어졌네요? 얼마고요? 화장실에 이거 없어졌네요? 이거 얼마고요? 하는 거죠. 몰라요? 해봤잖아요. Check in, check ou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러 가다 시리즈 나왔네요. 캠핑 가다. 고 캠핑. 낚시 가다. 오
go fishing, 쇼핑 가다. go shopping. 참 이건 잘 빨리 나오더라. 쇼핑 가다. 한국어가 쇼핑 있으니까. go swimming, go hiking도 나오네요. 등산 가다, go hiking.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ride a bike. 많이 했고요. 영화 보다, see a movie. see a movie. 그 다음에 세계 일주하다,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 여행하다, travel around the world. travel.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였는데 전치사는 around가 붙어 있죠. travel around the world. 좌회전 하다, turn left. 우회전 하다, turn right.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뭔가 충고하는 표현. 너는 캠핑 가보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go camping? 너는 가입해보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join? 너는 그 회의에 참석해보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attend the meeting? 너는 the thing을 잊어버리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forget the thing? Why don't you forget the thing? 너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remember his name? 너는 태국을 방문해 보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visit Thailand? 너는 축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니? Why aren't you interested in playing soccer? Why aren't you be interested in이라며? Why aren't you interested in playing soccer? Hey, 됐습니까? Hey, 이런 애들이 단어에 있고요. 자세한 것들은 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두 개. 뭐야? 우와, 어 귀엽다 저거 뭐예요? 저거 그거 아니야? 그 고래, 고래. 어 클래스 카드 다운됐나 지금? 아 하필이면 보여줄래니까. 아 괜찮아. 어 다행. 귀엽다. 왜? 내 장미야 제일 귀여워. 귀여워. 고래도 있고 저건 뭐지? 병아리인가? 알 수 없고 넘어가고요. 안 돼, 저렇게 생긴 애 있잖아. 자, 이제 어휘 파트에 집중 탐구 어휘 넘어갑니다. 자,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써였고 지금 다섯 개가 나오는데 전부 다 얘들 다섯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섯 개 다 뭐예요? 위치다. 또 누가 한글 읽으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한글 읽으라고 내가 얘기한 건 아닌가? 어, 그렇지. 또! How get to 돼요.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고 있고요. 네. Where? 전부 다 얘들이 전부 다 뭐다? 전치사. 전부 다 전치사들 모아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학원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across from the 한누리 2단지 하면 되겠죠. 그렇죠. Across from the 한누리 2단지. 이런 게 across from이라고요. 길 건너편. 뭔가 건너편에 있는 게 뭐다? Across from. 됐습니까? Across from. 그 다음에 우리 위치를 behind를 써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Behind 좀 애매하네. 오케이. 그래서 뭐뭐 뒤에 behind. 반대말은 in front of. 됐습니까? in front of, behind.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됐습니까? in front of, behind.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그 다음에 둘 사이에 할 때 그래서 그 빵집하고 그 빵집하고 그 다음에 그 절 사이에 할 거야. 됐습니까? 빵집과 절 사이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 빵집과 그 절 사이에 between the bakery and the temple. 뭐라고요?
between the bakery and the temple. 이번에는 그 절하고 그 궁궐 사이, 궁전 사이에 할 거야. 그 절과 그 궁전 사이에. Between the temple and the palace. Between the temple and the palace. Between the temple and the palace. 그다음에 이쪽 부족과 저쪽 부족 사이에서 할 거야. 이쪽 부족과 저쪽 부족 사이에서 between this tribe and that one. That one. Tribe 도 쓸 거야? Between this tribe and that tribe. That one. Between A and B. 둘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Between은 둘 사이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셋 이상 사이에 라는 전치사는 뭐냐? Among. Among them. 그들 사이에서. Among them.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들 중에서 Among us. Among us. 우리들 사이. 저, 맞죠? Who is the tallest? Who is the tallest among us? 나다 나. 시시. 어? 진짜? 예. 180? 진짜 진짜. 아 쟤 저 뭔 말이에요? 뭐? 셋 아는 사이. 셋 이상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between이고 셋 이상 사이에서 어멍이라고요. 아우 이런 거 다 주세요. 아니 뭐잖아. 말로 하잖아. 그러니까 말로. 네, 내 옆에 next to me 내 옆에 by me 내 옆에 beside me next to by beside 뭐뭐 옆에 자 그래서 전치사들 쭉 살펴봤고요. 여기 빠져있는 전치사도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in 어 그렇지 on 어 다 on at 그 다음에 그 은행 근처에 잠시만요 near the bank 그렇죠 near the bank 길 알려줄 때 이런 것도 유용하겠죠 어? because of 하고 because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비코즈는 접속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네. 네.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이게 못 알아듣겠는데. 자, 기란할 때 자주 쓰는 말. 그래서 두 블록 직진하세요. Go straight to blocks. 좌회전하세요. 그 모퉁이에서. Turn left at the corner. 됐습니까? 길은 건너가지, 그 스트리트를 건너가지 마세요. Don't cross the street. Don't cross the street. 그 길을 건너가지 마세요. Don't cross the street. Don't cross the street. Cross는 동사고요. Across는 전치사입니다. Across from 할 때 나오죠. Cross는 동사고요. 건너가다. Don't across 틀렸어요. Don't cross. 건너가지 마세요.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go straight two blocks 할 때 했고 turn left at the corner 할 때 했죠. 전부 다 초딩 때 많이 만나봤던 애들입니다. 조심해야 될 건 straightly 같은 게 등장한다면 틀렸으니까 때려잡으세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고르세요. How can I get to the museum? Go straightly two blocks. And turn left at the corner. 틀렸어 벌써. 설마 그럴 것 같지? 시험 문제 내면 어떡할 건데? 안 틀릴 자신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raises 집중 탐구. 그래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제이슨은 what? 성격 사고 음악을.
다 관심이 있다. 오케이. 시제는 현재. Jason is interested in hip hop music이겠죠. 뭐라고요? Jason is interested in hip hop music. 좀 이따 hip hop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보시고요. Hip hop. Jason is interested in hip hop music. 오케이. 근데 있잖아. 지금 몇 시야? By the way, what time is it now? 53분이네. 그런데 있잖아, 몇 시야? By the way, what time is it now? 이 앞에서 뭔 얘기 했을까? 어제 여자친구한테 차인 얘기 뭐 이런 거 하다가 어, 그래도 몇 시지? 그래서 by the way는 뭐 할 때 쓴다? 이야기를 끊을 때 topic shifting 할 때 쓴다. topic을 shifting 할 때 쓴다. 됐습니까? By the way, 그런데 라고 해석되는 녀석 however도 있는데요. however는 이것도 해석은 그런데인데요. 얘는 topic shifting 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어제 엄청 추웠잖아. 그런데 난 에어컨 틀고 잤어. but의 뜻이라고 이건 but. 됐습니까? By the way는 아예 상관없는 얘기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However는 비가 어제 엄청 내렸잖아. 그런데 나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축구했어. 이럴 때 쓰는 거라고요. 네.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체크인에 또 호텔 퍼스트가 나오네요. 오케이. 우리는 퍼스트 at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그 호텔에 뭐 했었다? 체크했었다. We checked in at the hotel first. 이러죠. 뭐라고요? We checked in at the hotel first. Okay, 반대말 check out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공부하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study? Where? In the library. 비교. Why do you study in the library는 무슨 뜻이야? 네? Why do you study in the library? 왜 너 공부해? 그렇죠. 이거는 도서관에서 공부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why do you study in the library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because나 because of 같은 걸 써서 대답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why don't you study in the library 에다 대고 because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why don't you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그렇죠. 조언할 때 쓰는 거죠. 충고할 때 쓰는 거죠. 이거는 왜 너는 도대체 왜 도대체 도서관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난 이유가 궁금하다는 게 아니라고. 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Why don't you study in the library? Because I don't like studying. 이상하다고요. 됐습니까? 분명히 나는 알려줬어. 네. 그래서 숙제. 팝퀴즈.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 파트, 아 뭐야, 어휘 파트 끝났어요. 됐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문제 3개. 자, 그 다음에 몇 쪽으로 넘어가냐? 12쪽입니다. 여러분들 책 순서대로 안 해요. 순서대로 안 합니다. 여기에 뭐야, 11쪽 그건 나중에 시험지로 만날 거야. 예, 시험지로. 대충 안 쓴다는 거네요. 자, 이제 대화 파트입니다. 자, 대화 파트 두 가지 이미 소개한 적 있고요. 계획 말하기 하고 길목고 답하기 두 가지가 나온다 했죠. 됐습니까? 계획 말하기. 계획을 말하고 싶으면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렇죠? 또는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이제 슬슬 떠올라 줘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아, 진행형이 와요. be going to do겠죠. 난 먹을 계획이다. I'm going to eat. 나는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난 방문할 계획이다. I'm going to visit. 난 여행할 계획이다. travel. 나는 기억할 계획이다. 나는 체크인 할 계획이다. I'm going to check in. 하면 되겠죠? 나는 관심 가질 계획이다. be interested in. I'm going to be interested in. 하면 나는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가 되겠죠? 예. 오케이. 그래서 be going to do 해도 되고요. 특히나 이 be going to가 뭐뭐 할 것이다가 될 수도 있고 뭐뭐 할 계획이다가 될 수도 있는데 뭐뭐 할 계획이다 할 때 내가 똑같은 거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be going to do가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고 뭐뭐 할 계획이다 할 때 똑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be 그렇죠. planning to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어. be planning to do. 12쪽이라 했습니다. be going to do는 뭐뭐 할 계획이다가 될 수도 있고 뭐뭐 할 것이다가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특히 be going to do가 뭐뭐 할 계획이다 할 때 똑같은 말은 be planning to do라고 했고요. yes, si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근데 plan이 계획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계획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너의 계획은 뭐야? What is your plan? 그럼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plan?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plan? 이번 주말을 위한 for this weekend. 이번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Your plan for this weekend. What is your plan for this weekend? 이렇게 해도 되겠죠. Plan은 명사로서 계획을 묻고 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설명. 자신의 계획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be going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다. I'm going to visit Thailand.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무엇을 할 계획이니 할 때 What are you going to do? 다음에 뭐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 얼마든지 넣을 수 있을 겁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this vacation 이번 방학 때 뭐 할 거니? What are you going to do? 방학 다 끝난 뒤, 다 끝났는 뒤요? 오케이. 계획이 뭐니? 라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중요 표현들 하는데요. 중요 표현들 하고 뭐 할 거냐? 내가 좀 이따가 이제 수업하다가 야, 여기 이렇게 미주고 얘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볼 예정이야.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웠는 건 최소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대화파트는 학교 시험 문제 주로 어떻게 나오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제가 종종 소개시켜줬던 유형 중에 하나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고르세요. 이런 유형도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대화 글을 스크립트를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쭉 읽어봤는데 여자애가 뭐 9시에 오늘 9시에 뭐뭐 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밑에 선택지에는 남자아이는 9시에 뭐뭐 할 계획이다 이따구로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내용 파악 능력 묻는 유형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 뭐가 있냐. 대화의 어떤 부분에 밑줄을 쭉 걸었습니다. 밑줄을 쭉 걸어놓고 뭐라 그런다.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또는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밤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보이네요. 뭐라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오케이. 그럼 이렇게만 봐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것만 먹어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무엇을 너는 계획하니 하는 것을. 뭐 하는 걸 계획하니. What do you plan to do? Plan to do. 이번에 plan을 동사로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을 너는 계획하니. What do you plan to do? 한 다음에 여기는 when에 대한 대답을 붙여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할 계획이니. What do you plan to do? 언제? This weekend. 다 같이 What do you plan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하고 똑같아요. What do you plan to do? 또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똑같다 했어. 여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해도 똑같다. Do you planning 하면 틀렸겠죠. What do you planning to do는 틀렸고요. What do you planning to do도 틀렸어. 그 정도는 아시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됐습니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자, 그 다음에 아까 소개시켰던 plan이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계획이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걸 이용한 거죠. 그거 뭐니? What is it? 너의 계획은 뭐니? What is your plan? 뭐를 위한? For this weekend.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다 같이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For 이때는 for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럼 선생님 여기도 왜 for가 왜 안 들어가요? 여기 for 얘는 this week, when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이번 주말에. 근데 여기는 왜 있어야 돼요? 우리말스럽게 말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번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은 뭐니? 니까 이번 주말을 위한, 뭐뭐를 위한이라는 뜻의 전치사 for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 I'm going to visit. I'm planning to visit my grandparents라든지. 그 다음에 안 할 계획이다도 있겠죠. I'm not going to go swimming. 나는 수영하러 가지 않을 계획이다. I'm not going to go swimming in the sea. 다 같이 위에 거 두 개, 밑에, 아, 밑에 거 두 개.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I'm planning to visit my grandparents. I'm planning to visit my grandparents.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수영하러 가지 않을 계획이다 라는 표현. I'm not going to go swimming in the sea. I'm not going to go swimming in the sea. Okay.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I'm not going to go swimming. I'm not going to go swimming. I'm not going to go swimming. In the sea. I'm not going to swimming 이란 표현은 to 뒤에 ing를 쓰는 일단 이상한 짓은 없죠. I'm not going to go swimming. 이건 뭐였더라?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오케이. 이번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그 다음에 뭐 할 계획이니? What do you plan to do? When? This weekend.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뭐라고요?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아유. I'm going to visit 속초, 속초. next month. 됐습니까? 속초를 방문할 계획이다. Next month. 언제? 다음 달에. 속초 몰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Okay.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There는 뭐 대시고 왔는지 궁금하네요. 좀 이따 대답해 주세요. 아, 다, 아까 전에 좀 이따 대답해 달라 그랬는데 내가 안 하고 지나간 게 있네. 하면 되지 뭐. 지금 가면 아, 시간이 그렇네. 난 자, 잠깐만. 나는 자전거 탈 계획이다. I'm going to ride a bike. 오케이. 얼롱 반갑죠? 네. 그렇죠. 얼롱이 뭔 뜻인데? 혼자. Along the beach. 어디 갔어? 어디 갔노? 여기네. 비교해서 alone은 뭐였어? 혼자서였죠.
뭐가 다르지? 어? 난독증이 있구나 너도. 하기야 너도 비디병 꽤 알았잖아. 아 없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언론은 바이 원셀프 반갑지 않나요? 안 반가워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오케이. 숙제. 우와. 우와. 이거 내 문제야. 계속. 우와. 이것만 숙제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클래스 카드 단어 3종 세트. 단어 3종 세트는 5단원이라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단어라고 써있는데 단어라고만 써있는 거 하나? 단어 영영풀이라고 써있는 거 하나? 선생님이 단어 영영풀이 속 단어라고 써있는 거 하나? 머리 아프다. 네. 알겠어요. 그만 그리고 그 외에 있는 거 뭐야 대화파트에 있는 것들은 통문장 학습하시고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본문도 마찬가지 통문장 아직 안 끝났는데요. 통문장 학습하시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